안녕하세요. 트롯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임영웅의 비하인드 컷이 담긴 텐스타 잡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한국경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50번째 댓글마다 증정 예정입니다. 회원 가입 방법은 더보기 창을 참고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수 임영웅이 올해를 빛낸 가수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은 18일 올 한 해 활동한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수 그룹 중 가장 좋아하는 가수 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2022년 7월부터 8월, 9월부터 10월, 11월 3차례 걸쳐 전국의 만 13세 이상 5,3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하에서는 방탄소년단이 29.4%의 지지로 1위, 40대 이상에서는 임영웅이 33%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대 이하가 꼽은 올해의 가수 2위는 26.6%를 얻은 아이유, 3위는 16.6%의 블랙핑크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4위 아이브, 임영웅과 뉴진스가 공동 5위, 7위 지코, 8위 에스파, 9위 여자아이들, 10위 이무진 순이었습니다. 40대 이상에서는 임영웅에 이어 장윤정이 2위에 올랐고, 3위 영탁, 공동 4위 송가인과 이찬원이, 6위는 나훈아, 7위 진성, 8위 정동원, 9위 장민호, 10위 김호중 순이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가요도 30대 이하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40대 이상에서는 임영웅의 노래를 꼽았습니다. 30대 이하는 올해 최고의 가요로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를 가장 많이 지목했습니다. 이어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블랙핑크의 셧다운 등 순이었습니다. 40대 이상은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올해 최고의 가요로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영탁의 막걸리 한 잔과 장윤정의 초혼이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